존나 억울하네. 아 씨발 진짜 씨. 씨발? 반지 왜 안 꼈어? 야, 누가 티내지 말라며. 내가 처신 똑바로 하라고 했지.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공개하자니까 우리 만나는 거 이제. 그건 안 된다고. 절대 안 돼. 그러면서 뭔 처신을 똑바로 하려면. 내년에 오빠 동기라인들 다 진급 대상자야. 오빠만 떨어지면 안 돼? 야 사랑아. 나 진급 욕심 없다니까. 그냥 우리 공개하고 마음 좀 편하게 만나라. 그건 안 된다고. 오빠만 처신 똑바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. 저 여은이 언니 하는 짓 해볼래 하면서 다 받아주지 말라고. 제가 나한테만 저러냐? 원래 이 남자 저 남자 안 가리고 저런 애잖아. 그리고 오늘도 사실 네가 팀장 앞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다가 내가 이렇게... 오빠 위해서 그러지 내가 지금 나 좋자고 이래? 궁시렁 되지 좀 마. 아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. 내가 애냐? 그리고 사람 말 좀 그만... 아무튼 똑바로 해. 지수씨! 지수씨! 아, 정신 좀 차려봐요! 아, 집 어디예요? 택시 부를게요. 아, 집 어디냐고요? 정신 좀 차려봐요. 선배님 운동해요? 팔 근육 장난 아니다. 완전 멋있어요. 좋아해요, 선배님. 진심이에요. 진짜로 좋아해. 좋아한다고? 진심으로? 저게 여우짓 좀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였다고? 뭐야? 사람들 나오고 있다. 일단 집 가서 얘기하자. 아니 여기서 얘기해. 뭐냐고 지금. 아니 지수 씨가 은근 술이 약한가 봐. 많이 취했네. 너 이거 바람이야. 아 존나 억울하네. 야 이게 뭔 바람이야. 그럼 술 취해서 쓰러진 같은 팀 후배를 길바닥에 버리고 가냐? 그냥 택시 태워 보낸 거잖아. 좋아한대잖아. 진심으로. 하, 내가 좋다 그랬냐? 일방적으로 그것도 술 취해 선말 가지고 사람 이렇게 쫄 일이야? 네가 아무한테나 흘리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. 자꾸 해볼래 해가지고 다정하게 굴면서 살갑게 여지 주니까 그러니까 걔가 널 남자로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. 똑바로 말해봐. 너도 설렜지? 너 지금 이 상황 즐기는 거지? 아 그래 내가 잘못했네. 내가 생각이 존나 짧아서 미안해. 이제 됐지? 그만 얘기해.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만해. 그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버릇 좀 고칠 수 없어?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뭔데. 아무 일도 아닌 걸 네가 키우고 있잖아. 내 탓이라고 사과까지 했는데 이것도 싫어? 그게 사과야?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이제 됐냐? 아 씨발 진짜 씨. 씨발? 욕한 건 미안해. 너 나 사랑하긴 해? 아,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데? 그렇게 극단적... 아니지! 사랑하면 어떻게 이래? 그만하자. 싸우기도 지겹다 이제. 뭘 그만해. 우리 사이 그만하자고? 윤사랑! 윤설아! 내가 뭘 잘못했다고. 우리 진짜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?